김기현 원내대표님, 울산시 내부 자료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송전 철답 선로는 김기현 대표 땅에서 왜 또 휘었습니까? 김기현 수북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항공사진 노선도와 터널 사진 종 단면도의 출처입니다. 어떻게 이 자료를 구했습니까? 울산시가 김기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하지만 이 보고서 어디에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인용한 노선도와 터널 그림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 울산시 내부 자료이더군요. 김기현 대표는 이 미공개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2007년 도로 개설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중간 보고부터 등장한 휘어진 노선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이며 일부만을 거쳐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최초 계획 구간, 노란색은 휘어진 도로 계획권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올린 노선도는 정확히 김기현 원내대표 땅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분홍색 이 노선입니다. 가파른 산으로 보이게 하려고 Y축을 과도하게 늘리셨더군요. 종단면도에 표시된 Y축 160m 해발고도를 X축 도로 길이 1km와 비슷하게 늘렸습니다. 지금 이 위에 이것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산지처럼 보여지죠? 높이 160m가 이 길인데 1km와 거의 맞먹습니다. 아니, 더 큽니다. 1km만큼 160m를 늘린 겁니다. 그 결과 김기현 원내대표 땅 구릉지가 가파른 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마치 험악한 산지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닌가요? 이미 지도에서 중고선으로 구릉지인 것도, 목장 용지로 표기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터널 여부는 매년 실시 설계 용역으로 결정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인 소유 임야에 산속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로 계획되어 있다고 강조하시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절투를 할지 터널을 건설할지는 내년 봄에 착수되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차기 울산광역시장이 누가 당선되는가? 이것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 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도로 시작점이 해발고도 75m이고 김기현 원내대표 땅 입구가 75m이며 시작점이 75m이고 이 땅 입구가 75m입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구역이 해발고도 100m 안팎인데 터널로 통과한다면 도로가 땅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역세권 연결도로가 휘더니 이제는 송전 철탑 노선로마저 휘었습니다. 송전 철탑 두 개가 세워져 있는 가파른 산지라는 그곳에서 구릉지를 보았고 심지어 송전 철탑 선로마저 휘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송전 철탑 선로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지의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타며 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얀색입니다. 송전철로 철탑이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고 있죠. 왜 이것이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서 둘러가게 됐을까요? 김기현 원내대표님, 법적 책임 운운하는 협박과 왜곡으로 진실을 비껴가지 마시고 이제라도 국민께 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왜 휘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 내부 자료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전 철탑 선로는 김기현 대표 땅에서 왜 또 휘었습니까? 땅값 상승에 도움되는 도로계획 노선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땅 중앙으로 휘어지게 변경되고 땅값 상승에 저해되는 송전 철탑 선로는 김기현 소유지 외곽의 고지대 쪽으로 휘어지게 한 것이 맞습니까?